저희 집 막내 중학교 올해 2학년 되는 애 도시락을 지금 배달하러 왔어요. 점심시간에 오 맥도날드도 배달 오죠 이렇게. 네, 이게 뭡니까? 본촌. 오 본촌도 딜리버리를 해주네요. 본촌 여기 보세요. 한글 글자가 본촌 돼 있죠. 네. 꾸야가 배달을 안전하게 해주고. 저는 이제 오늘 저희 집사람이 막내를 위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사서 갖다 주라 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점심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아요. 이야 여기는 뭐 한 사람께 아니고 한 세네 사람 네 사람 분량의 맥도날드인 것 같아요. 이쪽에는 전리비를 또 시켜서 먹네요. 아이들은 뭐 패스트푸드는 항상 좋아하죠. 여기는 맥도날드 시켜서 먹네요. 여기 도시락. 이게 경비 사무실인데 사무실에 넣어두는데 도시락을요. 근데 오늘은 문이 잠겼네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다가 저희 막내가 내려오면 도시락을 주고 가도록 할게요. 아유 또 아버지가 또 전리비에서 또 사가지고 오셨네.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 일하는 경비 아저씨가 배달을 해줘요. 입구에서 받아서 각 반에다가 갖다 주고 있죠. 예, 영수 증에 매장님 몇 반 누구 아니냐. 7학년에 누구야 안 되냐. 지금 영수증이 없다. 영수증이 확실히 안 와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배달을 왔는데 배달이 몇 번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오지를 않아서 약간 혼돈이 생긴 것 같네요. 어휴. 이게 바기오 어치버스 아카데미 점심시간 풍경이에요. 점심시간 대문 앞에서 정문 앞에서 일어나는 풍경입니다. 네, 배달을 온 딜리버리 아저씨. 아 배달 가방이 좋네요. 배달 온 분이 정확치 않아 가지고 지금 가게에다가 전화를 해서 누가 배달을 시켰지? 예를 들어서 이 세트는 누구고 저 세트는 몇 학년 몇 반 누구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8학년인가? 9학년인가? 다 큰 아가씨들이네. 이 아가씨들이 본촌 치킨. 본촌 치킨을 배달시킨 사람인가봐요. 이렇게 가격표에 사람 확인해서 주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 금액 얘기하고 전체 금액 중에 더치페이네요. 돈을 모아서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차가 지금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 되니까 좀 빼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배달하는 아저씨는 잠깐만요 이거 하고 바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차가 계속 들어오는데 아저씨가 마음이 급합니다. 자 이제 돈은 받았고 내용물이 맞는지 확인을. 네, 무슨 주스 같은데 그죠? 치킨에다가 주스. 이야 역시 잘 사는 집 애들은 달라요. 자, 500페소 이상 즉 3명이서 만 한 2천원 가까이 되는 치킨을 배달시켜서 나눠 먹나 보네요. 자 이렇게
배달하는 아저씨는 얼른 가방을 챙기고 급한 마음에 지금 뒤에 주차 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빼줘야 돼요. 뒤에 차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도 빵 소리 한 번 안 나요. 그냥 기다릴 때까지, 아니죠, 뺄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줍니다. 우리 같으면 야 좀 빨리 빼 뭐라든가 야 이 개삐 뭐 삐 빨리 삐 죽삐 뭐 죽여버릴 삐 이러면서 소 개 찾고 난리죠. 근데 생각으로 아저씨가 예, 저 배낭을 또 매네요. 저 가방을 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리고 여자도 뒤집어 쓰고 예, 차들이 어느새 두 대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왜 때문에? 바로 이 아저씨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이 딜리버리 아저씨는 임무를 마치고 예,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예, 원위치. 그러니까 주차할 사람은 주차하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예, 점심시간 풍경이요. 어이구, 뭐 또 학부형이 와서 지금까지 네, 자기 도시락을 찾아가는 모습이네요. 자, 여기 네, 맥도날드 아저씨는 정리가 다 됐나요? 아, 그 사이에 정리가 되고 이제 가시네. 애들이 전부 다 도시락과 네, 아이스크림까지 있네요. 우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까지 받아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딜리버리 아저씨도 출발합니다. 뭐 끝난 얼마씩 받겠죠? 그나저나 지금이 50분이 넘었는데 우리 막둥이는 왜 안 놀을까요? 바비야. 아우, 진짜 머리 작은 친구네. 어? 남자인데도 머리가 중 많아요. 머리가 뭐, 진짜 중 많아요. 아이고, 얘도 작네. 이 학생은 아직도 먹고 있네요. 아유, 여자애가 작으니까 먹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옆에 할머니가.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고. 자, 점심시간 되면은 엄마들이 와서 밥을 챙겨 먹이는 엄마도 있고 그리고 배달을 시켜주는 엄마도 있고. 아, 안 내려오네요. 12시 다 됐는데. 헬로. 아들이 배가 고플까봐 참 걱정이 되는 게 다 똑같네요, 부모는. 저도 점심시간이 돼서 배고플 건데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자, 여기에 공지사항. 자, 이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부모나 보호자들이 혹은 보모들이 교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대요. 이게 교육부 지침이래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서 이게 스낵 타임. 그러니까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스낵을 먹는 시간인데, 어우, 우리 막둥이 왔어요. 잘 먹어, 언제나. 맛있게 다 먹어야 돼. 교실에 들어오지 마세요. 안 간다. 못 들어가게 돼 있네, 언제나. 여기 못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자, 그래서 런치 브레이크와 그 다음에 오전 스낵 타임 때, 그러니까 간식 먹는 시간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도시락을 줬으니까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편집으로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이뻐라. 자, 이제 돌아갑니다. 점심 시간에 애들이 밥을 먹는 저 풍경, 저쪽에 베란다에서도 애들이 먹고 있죠.
보여드릴까요? 애들이 먹고 있죠? 그리고 저쪽 코너에 여자애들이 아까 본촌 치킨 가져간 애들인데요. 본촌 치킨 가져간 애들이 치킨을 베란다에서 저렇게 모여서 먹고 있네요.